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요즘 최애 브랜드.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젠페달.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레드먹 마크 2를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블룸을 리뷰를 했을 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은총 씨랑 저랑 슛 들어가자마자 말이 좀 빨랐어요. 근데 저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편집할 때까지는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영상이 빨리 돈다. 그래서 보는데 빨리 도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상하긴 이상해. 그래서 몇 번을 들여다보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말을 빨리 한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오늘 이 레드먹 같은 경우는 이 그리고 젠페달스의 페달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사운드를 충분히 들려드리면서 얘기도 많이 하는 네.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먹 마크2는 새로운 날카로운 이빨을 기르고 까다로운 머프 전문가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제작된 페달이라고 합니다. 보통 머프, 빅머프 이런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빅머프를 이제 실제로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그 존 프루시안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머프 사운드에 대한 그 환상이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머프를 샀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존 프루시안테가 쓰는 그 오리지널 빅머프의 차이인지 네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쓰는 이제 환경 차이인지 네네. 뭐 근데 왜냐하면 이제 레코딩 때는 이제 뭐 믹싱 그렇죠. 그거라 치더라도 라이브 영상도 물론 믹싱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그 소리가 안 나서 좀 일반적으로 이 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이 환경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환경을 굉장히 많이 타고요. 저는 빅머프를 정말 좋아해서 네. 소프텍 것도 그렇고 일렉트로 하모닉스 것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종류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다뤄봤지만 공연에 막상 올라가게 되면은 밝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그 형님도 아시겠지만 머프가 끼악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끼악 하는데 그 소리를 원해서 밟았는데 끼악 안 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환경을 굉장히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날은 어떤 합주실에서 어떤 앰프와 어떤 전역을 가지고 연주했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그냥 정말 쩍쩍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타 소리가 쭉쭉 뽑아져 나와요. 그래서 다른 날은 또 다른 합주실 가서 똑같은 세팅으로 연주하면 그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프루시한테가 항상 자기 거를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녹음 때도 그렇고 그 세팅을 완벽하게 하고 그쵸? 해서 항상 그 소리가 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이펙터고 그만큼 매력이 있는 이펙터인데 이 71 트라이앵글과 레드아미 11호 머프의 회로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색 디자인의 레드먹 마크2는 부스트 풋 스위치와 양방향 토글 스위치를 통해 훌륭한 머프 사운드와 서스테인을 제공을 합니다. 부스트 풋 스위치는 회로의 전용 섹션을 체결하고 별도로 조정되어 레드먹의 프론트엔드에 닿도록 하며 양방향 토글 스위치는 톤의 캐릭터를 변화시켜 더욱 다양한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서정적인 길모어 톤부터 거대한 스토너 퍼지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모두 완성시켜주는 페달이다. 실제로 빅머프를 어떻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냐면 게인을 다 깎고요. 서스틴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그런 사운드들이 과연 연출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일단 길모어 톤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죠.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볼트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을 하고요. 토글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가 플러스고 이쪽이 그냥 이 플러스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레드먹 마크 1과 거의 동일한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요. 플러스로 올렸을 때 비대칭 클리핑 모드로 전환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광폭한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쪽이 온오프 스위치고요. 네. 이쪽이 부스트 스위치더라고요. 저희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게인을 많이 줄여볼게요. 네.
출발을 약하게 가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톤이네요. 일단 네. 여기 톤을 요 상태로 좀 높여볼게요. 뭐 많이 변하네요. 볼륨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소리가 좋아요. 그 저음 이제 슬슬 이제 기미가 보이죠. 이제 조금씩 자 기회를 좀 더 높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글자글하죠? 네, 좋아요, 좋아요. 게인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부스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토글 스위치를 올린 상태로 네. 게인을 많이 높이고요. 볼륨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좀 죄송하지만 레스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해야죠. 이거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이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뜨겁다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뜨거운데 소리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가네요. 그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굳이 뭐 표현할 대상 안 되지만은 그 디스토션 사운드가 네. 그 저기 화염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 에이스의 확관이면. 시원하게 빡 나가는 거면 원래 머프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숯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 지글지글하고 막 그 막 약간 좀 그죠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아니면 뭐 용암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뭔가 막 지저분하면서 뭔가 근데 엄청난 그 막
계속 이제 타고 있는 느낌인 네. 거죠. 근데 불은 쫙 치고 끝나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빅머프, 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을 연주를 하고 있으면 약간 내가 이 빅머프를 다룬다는 느낌보다는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주자의 뉘앙스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네네. 사운드를 머프 스타일로 내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머프 사운드를 갖고 싶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라는 연주자라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네. 세팅에서 볼륨 컨트롤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이런 계열 썼을 때 이매력이거든요. 이 정도 나는데요. 이제 볼륨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 올렸습니다. 은총 씨께서 레드먹 마크2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주평. 아, 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황홀하다. 아, 너무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잼 페달. 저희가 이제 왜 이걸 좀 늦게 리뷰를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참 정말 좋은 회사를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 왜냐면 지금 잼 페달 거 리뷰한 것 중에 거의 그 안 좋았던 페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잼 페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다루기 어려웠던 페달들을 그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극한의 좀 빈티지 페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잼 페달은 정말 황홀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올류 머프? 아니면 머프 2세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매력적인 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을 저도 그렇고 많은 연주자들이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만 밉고 때리고 싶고 그런 이펙터였다면 이 친구는 머프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다루기 쉽고 레스폴과 스트랩, 둘 다 싱글과 험버커 둘 다 어디에도 잘 묻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고 이런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 데드웨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이트 스트라이프스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같은 생각이었어요.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잼 페달이 점수를 잘 받아요. 잼 페달은 제 생각에는 9점 밑으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웬만하면 9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드라이브 계열에 정말 탁월한 재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스트랩 연주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레스폴 평소에 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네, 최고의 기업입니다. 기타 메시고 버즈엠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와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